정말로. 오라는데 많다면서? 아유, 많아요. 근데 사장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와본 거예요. 바쁜 거 뻔히 보면서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어. 얼른 이래, 임마. 진짜. 이래서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 어? 많이 밀렸네, 일이. 일 안 할 거예요? 언제 가요? 송별회 해주려고요? 나 때문에 신경 쓰이죠? 내가 가버릴까 봐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괜히 문근한테 화내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가지 말라고 잡아요. 가요. 안 잡으면 나 정말 가요. 가라니까요. 하지 마요, 좀. 그만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가지 말라면 안 가요? 안 가요. 윤정 씨가 가지 말라면 안 가요, 나. 가지 마요. 풀어줘야 일도 능률이 오르고 그러는 거라고요. 맨날 사무실 집, 사무실 집.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 어깨 종을 바르게 끼우고 앞에 잡아봐요. 하늘을 보면서 쓰는 거예요. 알았죠? 한 PD처럼 그렇게 꾸정하게 있으면 이 총 반동 때문에 내일 일어날 때 어깨가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그렇지, 바르게 끼우고. PD, 집중 좀 하죠. 야, 사격할 땐 반드시 저 접시를 맞추겠다는 생각만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준비해서 한번 가봐요. 잘하네. 그럼 이번엔 혼자 한번 해봐요. 혼자요? 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게요. 한번 해봐요. 화이팅! 방향으로 이렇게 대고. 잘했죠? 그럼 이번 판부터는 누가 더 많이 맞추나 내기예요. 진 사람이 점심 사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나 처음인데. 나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나 가르쳐줬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에이, 몰라. 시작합시다. 그 사격이라는 게 은근 중독성이 있나 봐요. 아직도 눈앞에 날아다니는 표적들이 어른거리죠? 네. 조만간 떠가자고 조르겠네. 가고 싶으면 나 혼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일 잘 돼요? 예. 저기 혹시 한진우 씨 왜 사표 냈는지 알아요? 사표요? 한진우 씨가 사표 냈어요? 모르는구나. 한진우 씨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길래 혹시 아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회사 그만둔대요. 언제요? 언제 사표 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대요.
준 씨. 아니,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그깟 여자 때문에 지 엄마한테 대들질 않나. 아니,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러냐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나 수연이 오니? 아이고, 오늘은 일찍 퇴근했구나. 진우 오빠한테 연락 없었어요? 어? 아니, 진우는 왜? 무슨 일 있어? 아, 뭔데 그래? 아니, 어서. 아니,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직 모르셔? 형님. 아, 뭔데 그래? 사람 심장 떨리게. 놀래지 말아요. 진우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뭐? 아니, 얘 회사를 그만두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들은 거야? 누가 그래? 회사 들어갔다가 오빠 사무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사표를 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지방 발령 낸 것도 모자라서 사표를 받았다고. 아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열심히 사는 내 아들한테 이래 낮춰내다냐고. 제딸 가수도 하잖아지. 왜 우리 아들한테 난리란 말이야. 지도 이놈의 바보 같은 자식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정말. 오빠 전화도 안 받아요. 아유, 진우는 저대로 또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아니, 집에 나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뭘 하려고 이제 안 들어와 그래?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정말 사람을 뭘로 먹어 이러는 거야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형님? 어쩌긴 뭘 어째. 내가 회사 찾아가서 사장인지 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어. 자기 딸이 한밤중에 진우 만나겠다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데 그런 것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아니, 가진 것 좀 있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가서 만나거든 확실하게 따져. 할머니. 나도 여태 우리 진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아. 응? 젊은 사람 앞날을 앉아서 쥐락펴락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잘못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수도 있는데 큰엄마. 그래요 형님, 일단 진우 들어오면 얘기부터 들어보고요. 아, 진우 잘렸다잖아. 잘렸다고. 더 이상 잘못된 게 뭐가 있어. 아유 형님. 아우, 나 동서 이제 나 그 여자 무섭지도 않아. 내게 당황하면 있어야 되니? 아, 그쵸. 아, 어떡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손님 찾아오셨는데요. 손님? 한진우 씨 어머님이시라는데요.